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을 이제 독립을 앞두고 있는데 인사교를 명목으로 도로 다시 갔다가 도의회로 다시 왔다가 국립만 독립 아니냐. 정책 인력 보좌인데 개인 수족처럼 부리는 거죠. 강원 북부 교도소가 속초에 들어선 지 1년이 됐다.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제목은 붙였지만 이거는 약간 좀 갸우뚱 정도. 강원 기자들의 속 시원한 뒷얘기 강원 기자회견이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박건상 선배와 강원일보 최기현 기자 그리고 강대규 변호사님이 함께합니다. 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1월부터 지방의회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자가 도지사와 시장 군수에서 도의장과 각 시군의장으로 전환됩니다. 지방의회 인사권을 이제 독립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예,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돼서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방의회 독립성 및 투명성 강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강화, 주민주권 및 주민참여 확대 이런 취지로 시행이 됩니다. 실무적으로 변화가 되는 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당선이 됐을 때 인사위원회 같은 것도 구성할 수가 있고 또 특별지방자치단체라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끼리 몇 개 묶어서도 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가장 또 관심이 가는 부분이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라 그래서 인사권자가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장 군수가 의회 사무처에 대한 인사권도 갖고 있었는데 그 인사권이 의회 의장한테 넘어오는 것이고요. 네. 여기서 또 일반 공무원들 말고도 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자 그래서 전문 인력,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보좌관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원들도 보좌관을 둘 수 있게 하는데 일단은 정수의 4분의 1 범위까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고 정수의 2분의 1까지는 그러니까 두 명당 한 명꼴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충원이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인사권을 갖고 오니까 지방의회의 본 기능인 행정부에 대한 감시,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 역할이 더욱 충실해질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을 것이고요. 반면에 자기 사람 심기나 줄 세우기, 이런 인사 병폐가 우려된다. 이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런 사무처, 그러니까 어공과 늘공을 나누면 이 늘공들이야 후속으로 또 얘기하겠지만 지원을 받아서 갈 거고요. 어공인 이 지방의회 보좌 인력 역할들은 아직 그 직급과 직무, 임용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는데 아직 안 정해졌고요. 아마 대통령령으로 정함과 동시에 조례 발의를 해가지고 좀 전해질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과연 검증된 인사 시스템이 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난항을 계속 겪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쨌건 집행부 견제한다는 점에서 이제 어떤 본 역할을 한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사가 전문 인력이 채용이 되면 또 전문성도 가져갈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그 지방의회 의원이 있고 지방의회 사무처가 있습니다. 의원들의 업무를 담당한 사무처가 있는데 이 의회의 역할은 지방 정부를 견제하고 예산 심의하고 감사도 하는 역할인데 이 의회 사무처의 직원을 행정부에서 뽑으니까 그러니까 그 간극이 좀 안 맞는 경우가 좀 있어요. 본인도 행정부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이런 눈치도 있는데 국회를 예를 들면 국회는 행정고시가 따로 있고 입법고시가 따로 있습니다. 입법고시라 그래서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오로지 국회에서만 근무하지 다른 데로 이동을 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에 대한 눈치도 보지 않고 법안 발의가 됐을 때 정부를 견제하는 법안, 정부를 견제하는 예산 심의가 들어왔을 때 그냥 감정 없이 그냥 다 이제 서류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국회처럼 지방의회도 나눠서 실질적으로 하자 이런 것이고 근데 반대로 아마 시험 봐서 되는 공무원 따로 있을 텐데 그 말고는 어공 같은 경우에는 정치력이 바뀔 때마다 인사병폐가 늘어날 수도 있다 라는 이런 좀 우려가 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장단점은 없을까요? 근데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저기 인사 발령을 냈는데 나는 가기 싫어요.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요? 그래서 지금 그 각 전국에 있는 시청, 군청, 도청에서는
그 지원을 좀 받고 있어요. 일단 올 사람을 1차적으로 일단은 그 내부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의회 갈 사람, 예. 의회 사무처로 갈 사람을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 같고, 그 안 간다는 사람은 안 보내는 것 같고, 된다는 사람만 일단 보내겠죠. 근데 이 공무원분들이 사실 어떠한 기관이 새로 생길 때 처음에 가면 그 기관에 대해서 뭐 수장도 될 수 있고, 그 자기 구상한 대로 구상할 수 있고 할 수가 있는데 좀 약간 그 몸을 사려야 될 수도 있는 것이 뭐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가령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로 지금 처음에 빨려 들어갔던 그 검찰 라인이나 이런 인력들이 지금 다시 회귀하고 있어요. 아, 여기서 말이 그냥 검찰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것처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이 모든 조직에 처음에 가는 분들은 그 혜택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지는데 네. 과연 그런 이게 독배가 될지 않을지는 지금 공무원들 사이에서 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갔을 때 의원님, 그 지방의 의원들의 뒤치다꺼리만 하는 거 아니냐. 그쵸. 지방의 의원들의 자료 요구를 해오라 그러면 그 과도한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걱정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내년 1월이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돈의 이제 의회 준비 상황은 어떤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저는 이것도 눈 가리고 아우라고 봐요. 사실은 이제 뭐 말은 굉장히 많아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의회로 가면 의회 소속이 되면 승진 기회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냐. 아니다. 경쟁률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네. 충분히 기회가 있다. 나는 저 업무가 더 맞는다. 뭐 이렇게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강원도 의회는 아마 저기 조사를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원주시의회가 시의회 근무하는 이제 시청 공무원, 시청 원래 소정 시청이죠. 네. 의회에 남을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28명 직원 28명 중에 13명만 잔류를 신청했다. 그래서 좀 기피 현상이 있다. 뭐 수치상으로는 지표상으로는 맞을 수 있다고 봐요. 도의회나 네. 기초의회 의원 수가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선거구 개편으로 인해서. 근데 이 안에 이 안에 안전장치가 하나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강원도지사 최문성 강원도지사랑 곽도영 도의장이 업무협약을 맺어요. 인사권 독립을 위한 인사 절차에 대한 협약을 맺습니다. 강릉시도 협약을 했고요. 아마 시군마다 다 협약을 할 거예요. 이 안에 장치가 숨어있는 표현은 인사교류라는 문구가 있어요. 인사교류라는 사실 원칙적으로 소속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도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해야지만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지는 건데 인사교류를 명목으로 그중에 절반 이상이 도로 다시 갔다가 도의회로 다시 왔다가 지금 이제 자치경찰이 비슷한 케이스인데 그냥 업무에 따라 자치경찰 소속이 됐다가 다른 부서로 예를 들어 강력계 이런 국가경찰의 업무를 수여받은 그냥 국가경찰이 되고 도랑 도의회 시와 시의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인사교류라는 문구가 사실 이제 그런 표현인데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도 사실은 교류로 갔다가 교류로 오면 된다라는 판단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엔 뭐 이 무늬만 독립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나올 수도 있고 충분히 만약, 수 만약에 교류가 강해지면 좀 재밌는 양상이 여대 야소일 경우에는 뭐 괜찮은데 여소 야대 그러니까 뭐 시장 군수는 이당 A당인데 네. 그 의장이 B당이고 뭐 의원들 다 B당이다 이러면 마음에 안 드는 쪽에 데리고 가 그러고 저기 저 직원이 우리 표현이니까 데리고 와 물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만 어떠한 기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성향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양상이 발현될 수도 있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방자치법 취지에는 전혀 무색해지는 부작용이 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거 처음 시도니까 일단은 지켜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시작부터 조금 그런 장치들을 보완해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예산이 엄청 투입되는 일입니다. 네. 그 그렇죠. 인력을 새로 뽑는 거기 때문에 특히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지방의 보좌 인력, 네. 보좌관들을 새로 뽑는 거기 때문에 이 역할을 제대로 할지 안 할지를 감시를 좀 해야 되는 거고요. 예전에 이게 도입되기 전에는 이 서울시 정책연구원에서 그 연구원들을 뽑아서 각 시의원들한테 한 명씩 배정을 해줬어요. 그 시의원들은 자기가 부릴 수 있는 보좌 직원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인사권을 또 시의원한테 좀 줘가지고 뭐 나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가겠다 해서 실질상은 그때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제 없어진 건데 실질상 뭐 약간 개인 수족처럼 부리는 거죠. 그냥 정책 인력 보좌인데 뭐 운전을 시키게 하던가 뭐 우리 딸 학원 데리러 와라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이 지방의 의원님들한테도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고 뭐 뽑은 보좌 정책 인력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좀 구분을 명확히 줘서 시민들 예산이 투입된 만큼 정책 보좌를 할 수 있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건상 선배님이 쓰신 기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강원 북부 교도소가 속초에 들어선 지 1년이 됐다. 네, 어떤 얘기인가요? 예, 강원 북부 교도소, 속초에 있는 일명 속초 교도소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10년도 더 됐었죠. 그 전부터 이제 유치를 한 해 만에 뭐 이런 논란들이 이어지다가 이제 개청되고 나서 이제 쏙 들어갔었는데, 최근에 어떤 지역 주민께서 개청 진짜 효과 있나 해서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개청 1년 만에 사실 반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제가 기사는 썼는데, 뭐 지역 경제 그리고 인구 증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로 해서 네. 이제 교도소가 들어왔는데, 지난 1년 보면은 각종 계약 건수 중에 81%가 이제 속초 지역 업체와 계약을 했고, 그 나머지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중앙에서 가져오는 그런 계약들이고요. 그 외에 이제 금액으로 보면 28억 7천만 원 정도에 달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좀 이제 교도소 직원들의 이주가 좀 적지 않느냐, 주소 이전이. 정원 한 177명인데 이 중 한 88명, 52%만 이쪽으로 전입을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제목은 붙였지만, 사실은 이 직원 가족들에 대해서는 이주가 사실 없어요, 거의. 이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주소 이전을 강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삶을 영위하는, 6개월 이상 영위하는 곳에서는 주소를 이전해야 되는 게 주소 주민등록법이잖아요. 주민등록법 위반 아닐까라는 의혹도 사실은 좀 가져보기도 했어요. 요건 일단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이 교도소니까 이 코로나하고도 굉장히 영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쵸. 원래는 교도소의 접견 면회가 자유로웠습니다. 나름 그 뭐 미결수는 뭐 매일 갈 수 있고 비결수인 경우에는 한 달에 몇 번씩 갈 수 있고 정해져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접견을 다 못 오게 했어요. 다 화상 접견만 하게 하고 전화 접견만 하게 하고, 심지어 변호인 면회도 제한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어도 못 가는 거예요. 사실 속초 교도소라 그러면 그래 가족 보러 간 김에 회 한 잔 먹고 뭐 이렇게 분위기가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못 하는 양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속초 교도소에 들어가시는 그 분들이 뭐 어떤 양상의 분들인지는 자세히 모르는데, 들어가 있는 분이 뭐 경제사범이냐, 고위공무원이냐, 아니면 일반 뭐 우리 흔히 표현하는 잡범이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뭐 경제사범들이 들어가 있으면 많이 와서 면회도 보고, 그러니까 집안에 그 관련 집안에서 주위 사람들이 면회를 굉장히 많이 오는 사람이 있고 아예 안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 양상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지나고 나서 진짜로 효과가 발휘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뭐 주소지는 못 옮겼지만 그 교도관님께서 주말 부부를 하시던가 하실 때 내가 안 갈 테니 너네가 와라. 우리 가족들한테 해돋이 보러 와라. 속초 보러 와라. 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뭐 하셨으면 그래도 주말 경제라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제 취재 과정에서 자료에선 공개가 안 됐었는데, 그 지역 주민들 한 13분 정도가 이제 고용이 돼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런 거 유치하거나 할 때 CA나 이런 데서 용역을 하잖아요. 기대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과연 28억 7천만 원을 계약했다, 지역에서 이게 그렇게 큰 효과라고 볼 수 있을까? 규모나 이런 면에서는 그렇게 적지는, 뭐 또 적은 금액도 아니겠지만, 이게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게 클까? 이거는 약간 좀 갸우뚱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주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지자체가 교도소 유치에 직접 나서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지자체가 대부분 나서고 있고요. 지금 태백도 그러고 있고, 원주 같은 경우는 교도소 이전 때문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또 많았어요. 근데 뭐 없는, 인구가 워낙에 없는 곳에서는 유치를 하려고 하고 뭐 그런 분위기인데, 사실 요즘 교도소가 옛날처럼 막 그렇게 험악하게 생기질 않아서, 저도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 속초 교도소 가봤는데 되게 깔끔하게 막 그 철조망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담 있고 깔끔하게 건물들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오히려 저 예전에 군대 생활하던 막사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 그렇기도 했었는데, 나쁜 이미지는 아니었어요. 딱 건물을 보고
되게 위압적이고 이런 이미지로 상상을 하고 갔었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네. 그 뭐 지방 소멸 때문에 지자체에서 뭐라도 지금 유치를 해서 인구를 늘리는 것보다 유지라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고요. 그런 와중에서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인체 환경적으로 유해하지만 않으면 그러면 뭐 웬만한 시설은 다 유치를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시민들께서도 모르게 기업이 들어와서 뭐 생산품을 생산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물론 교도소마다 그런 교도소도 있긴 있습니다. 있고 또 혹은 밖에 나가서 잠깐 일하고 들어오는 교도소도 있긴 있어요. 근데 뭐 그 기업을 유치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관공서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인근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한데 이제 이해가 없으면 좀 유치가 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위해서 함께 고민을 해야 하는 어느 정도의 책임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근데 정부의 노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뭐 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근데 저는 사견임을 전제로 아까 이제 지역 소멸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공공의 영역에서 다 분산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이제 그렇죠. 기업이나 이제 민간의 영역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뭐 당연한 거잖아요. 뭐 일의 효율성 그리고 시장이 있는 곳에 인프라가 있는 곳에 기업이 가는 건 당연한 거니까 공공의 영역을 분산시키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렵다. 네. 정부에서 좀 뭐 교정시설이든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공공의 영역을 전국으로 계속 분산시키는 노력,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도소가 들어오면 교정협의회라는 아마 그런 단체가 각 시에 생깁니다. 시에 있는 많은 봉사활동 단체가 많잖아요. 뭐 번영회도 있고 각자 뭐 단체가 있는데 교정협의회라는 단체가 생기는데 거기에서도 그 굉장히 그 교화를 위한 노력을 하실 거예요. 지역에 있는 그 종교인 분들이나 혹은 뭐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 뭐 물적이나 시간적으로 봉사활동 하시는 그런 기회가 가지시면서 또 경제도 뭐 돌아가지 않을까. 어쨌든 그 주민들이 교도소를 갖고 있는 뭐 지자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혐오한 감정을 느끼기보다는 그냥 같이 살아가는 옛날에 뭐 어렸을 때 벌 받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고통받는 게 이제 저희들인데 이제 축산업계도 코로나와 같은 존재가 축산 농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얘긴데요. 어떻게 된 거죠? 네. 네, 이게 강원도에서 최근에 좀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이제 북부 쪽에 국한되다가 이제 갑자기 영월에서도 얼마 전에 나왔었고 이게 차츰차츰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냥 들쑥날쑥 이제 발견이 되고 또 집중되는 게 이제 춘천이나 이쪽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 춘천에 또 양돈농가 밀집 지역인 이제 동산면에서도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검출되면서 좀 비상이 걸렸는데 여기 10km 이내가 이제 방역 구간으로 지정이 되는데 여기에만 지금 양돈농가가 6개가 있고요. 그리고 한 돼지는 2만 4천 마리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동을 못 하고 있죠. 이제 이동을 못 하게 되면 그 동안 이제 출하를 하고 키워온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키우면 출하를 해야 되는데 출하도 못 하고 계속 이제 사료만 먹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돈농가 피해도 아마 이쪽 지역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3년째 제자리 걸음인 방역, 좀 ASF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지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ASF의 핵심은 백신이 없다는, 치료제가 없다는.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비슷한 그때는 더 끔찍했죠. 사실은 이제 구제역 사태 때 지금 근데 이제 구제역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건 구제역 백신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모든 소가 이제 구제역 백신을 맞는데 지금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금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거리두기 하듯이 그냥 묶어두고 돼지를 농장에 묶어두고 이동 금지시키고 이런 거 외에 지금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연구자분들께서 좀 빨리 백신 개발을 하셔야죠. 그 법에도 약간 유연성이 필요한 것이 이럴 때까지 유연성이 작용이 돼야 되는 게 그 인간에 대해서 백신 연구는 뭐 임상실험까지 법이 촘촘하니까 그래서 치더라도 뭐 동물들에 대한 백신 연구를 물론 동물 학대를 하면 안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생명 윤리를 좀 유연하게 해서 물론 동물에 대해서도 동물 보호를 다 최대한 하는 조치 안에서 백신 개발을 좀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R&D 연구도 좀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3년째 지금 나오는 기사가 울타리를 설치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울타리가 뭐 흉물이다 울타리를 제거해야 된다 요거도 지금 계속 제자리 걸음 논의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울타리를 설치했을 때는 거의 뭐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정부에서 했고 울타리를 했는데도 울타리 안에서도 계속 안팎으로 발생을 하니까 그런 논란이 있는데 요게 대해서도 좀
계속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공무원분들이 이제 여력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